7시 파랑색 테란 네, 최정우 선수이고요. 그리고 5시 빨강 프로토스 서성민 선수입니다. 근데 이거 왜 미네랄을 안 캐고 왜 저 이상한 걸 캐고 있죠? 아 이게 어젠가 그 스타크래프트 6주년 기념이라고 예전에 그 일꾼들이 모자를 썼던 게 기억나나요? 아 근데 이제 이게 미네랄의 시였군요. 네 미네랄에 이제 케이크를 줬죠. 그래서 제가 트위터랑 레딧이라고 외국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좀 둘러봤는데 많은 선수들이 약간 조금 컴플레인을 걸던 게 이게 어젠가 예선이 있었어요. WCS 예선. 네. 그런데 미네랄이 아닌 케이크를 보다 보니까 다들 집중이 안 돼서 아, 저도 좀 처음 봐서 되게 생소해서 처음부터 여쭤봤던 건데 네. 아, 그런 일이 이 끄는 기능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모든 선수들이 그렇게 말했는데 네. 모르겠죠. 블리자드가 다음에 패치를 할지 아니면은 뭐 이대로 진행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모든 선수들이 예선을 동일하게 진행을 했죠. 아, 이렇게 또 선수들 공개했다고 채팅창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아, 죄송합니다. 지금 스트림이 너무 어수선했네요. 아, 그 제가 저도 게임을 좀 안 한 지 오래됐지만 아, 빌드가 되게 너 할 때랑 비슷하네요. 네, 비슷하죠. 일단은 뭐 네. 게이트웨이 먼저 관문을 먼저 짓고 네. 이제 가스를 올리면서 게이트를 올리 아, 넥서스를 올리면서 사신. 네. 사신이 사신 더블. 네, 폴트 선수답게 되게 안전하게 먼저 SCB 정찰을 하고 있고요. 이게 문성원 선수나 조금 배를 불리는 선수들이 했다면은 서치 같은 거 안 가죠. 2인 용맵에서. 왜 군대간 선수 이름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 지금 배를 불리는 선수 중에는 문성원 선수 말고 기억이 나는 선수가 없네요. 아, 저 딱히 특별히 기억나는 선수가 없었다. 네. 프로토스는 이제 정찰을 안 가는데 요즘 이게 트렌드인가요? 2인용 맵이라서 어차피 넥서스를 짓고 보내면은 사신에게 잡히고 관문으로 보내봤자 어차피 잘 못 보니까 그래서 안 보내는 경향이 있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아, 저도 예, 아무래도 것 같아요. 네. 양준영 선수도 조금 쬐는 약간 배를 불리는 경향이 많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근데 아 탐사정이 하나 잡혀서 네. 기분이 좋지 않은 출발이죠. 네, 이건 좀 많이 아쉽네요. 근데 뭐 사진을 네. 봐서 테란 빌드는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뭐 어느 정도 짐작을 할 것 같고. 네, 더군다나 뭐 정찰을 안 보냈기 때문에 그 미네랄을 세이브했던 만큼 프로보가 잡혔기 때문에. 네네, 뭐 그게 뭐 나쁜 출발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는. 네. 그리고 최성훈 선수는 빠른 투발하게 팩토리까지 올리면서 이거는 빠른 아무래도 의료선. 네, 빠른 우선 빌드죠. 네. 근데 아직 기술실을 안 달고 있어요. 이러면 스팀팩이 엄청 느리거든요. 이거 뭔가 네. 이거 저희가 기대하고 있던 빌드가 아닌 조금 마린의 힘을 준 땅거미 질의 드랍 빌드 같네요. 네, 병영 하나가 되게 오래 쉬었어요. 네. 그리고 보통 빠른 우선 드랍이면은 기술실부터 달 텐데 아니면 안전하게 마인 하나 뽑고 가는 선수도 있기 때문에 뭐 수비적인 움직임 같아요 지금. 네. 마인 네, 아직 눌러서 네. 자극자 바로 눌러주고 네. 프로토스는 전멸 안전하게 가고 있어요. 아 전멸에 옵저버 검은 두 개는 안 올려주네요. 미네랄이... 폴트 선수의 못 눌렀죠 방금 제가. 아, 좀 정신 차리면서. 네, 정신 차려야겠네요. 아, 지금 프로토스가 관문이 하나예요. 네, 관문 하나에 지금 정찰을 다 당했기 때문에. 네. 이러면 저 사신을 예, 잘라주고. 아, 프로보가 엄청 많이 잡히는데요? 아, 이제 원사신에 좀. 이거 생각보다 너무 많은 피해를. 아, 이게 너무 많이 잡혔죠? 이게 정찰도 다 됐고. 이거까지 살아서 갔으면은 제가 보기에 퍼져 걸었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관문 타이밍이 너무 늦은 걸 봐서 네. 혈안이 좀 의아할 수도 있겠지만 따로 한편으로 좀 안심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기껏해야 뭐 다크 드랍 정도가 있겠지만 뭐 그 정도도 뭐 약간 힘을 실은 사도 드랍이 아니기 때문에 네. 되게 안전한 되게 배를 불릴 수 있죠 지금부터 테란 입장에서. 그렇죠. 네, 현재까지 위도우 마인의 위도우 마인이 아니라 땅거림이 지뢰라고 불러야 되나요? 그렇죠. 조금 이제 영어로 이제 스트림을 하시다 보니까 살짝 심지어 제 스타크래프트 클라이언트 언어 설정이 영어로 돼 있네요. 네. 아직 현
프로토스도 그렇고 테란도 그렇고 되게 수비적이에요 서로. 네, 특히 가장 하는 순간. 예, 하는 순간 최성훈 선수. 저희가 마지막으로 프로게이머였을 때 최성훈 선수의 3호류선, 4호류선 약간 폭탄 드랍 형식이 엄청 유행했었죠 그때는. 이 선수가 거의 그걸 만들었다고, 트렌드를 만들었다고 네. 무방하죠. 특히나 양준식 선수는 WCS에서 최성훈 선수에게 일격을 당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아 굳이 그런 걸 얘기해야 되나요 지금? 아 죄송합니다. 아 지금 이게 자극제 타이밍을 맞춰서 아 네 타이밍에 맞게끔 도착을 좀 해놨는데 지금 근데 너무 무리하면 안 되죠? 트리플 멀티가 좀 위험해 보입니다. 아 근데 모선익이 너무 멀리 있죠. 네. 아 그리고 서성민 선수의 컨디션이 되게 좋지 않은 게 위도우 마인에 네. 있는 걸 봤는데 저렇게 하나가 한 개가 잘렸어요. 아 이거 연결체 지키지 못할 것 같은데요. 아 개인 추적자까지 너무 많은 피해를 입어서 개인적으로 조금 근데 테란토 지금 정신을 못 차려. 본진에 네. 뭔가 떨어진 것 같아요 프로토스. 아 사도가 떨어졌죠? 아 그렇지만 예 넥서스를 잃었고 아 예, 프로토스가 더 큰 피해를 입었어요. 네 개인적으로 저 분광기 사도가 저런 식으로 쓰여지지 않았고 여기에 추적자가 더 있었으면은 제가 보기엔 최성훈 선수의 이 그 방패업이 안 된 마린 네. 어택이 되게 쉽게 마켓을 가능성이 높았는데 마침 또 최성민 선수가 자원을 다른 데 쓰는 바람에 딱 그게 딱 맞아 떨어지게 됐네요. 이거 피해가 너무 큰데요? 네 너무 크죠 이 정도면. 그러면서 테란이 너무 좋아요 지금. 네. 헤드도 완료되고 있고 이제 방패업까지 전투 방패까지 완료되면 이 세 번째 멀티를 가져가지 못하는 게 너무 큽니다 지금. 거의 뭐라고 해야 되냐 너무 일방적으로의 경기가 끝날 것 네. 같아요. 일단 사신의 프로브가 다섯 마리를 잡히고 시작했거든요 처음에. 아 예, 그것도 너무 컸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 솔직히 저희가 프로 게이머였을 때는 이미 저였으면 나갔습니다. 이미 못 이긴다고 판단되죠. 네. 지금 이제 해방선 두 기가 나와서 또 자리도 잡고 있고. 자리 잡고. 간직선도 좀 끊어주면 좋겠는데 뭐 상관없죠. 뭐 지금 뭐 동선이건 뭐건 프로토스는 어쩔 수 없이 수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이번 공격에 굉장히 막기 어려워 보입니다. 네, 일단 최성훈 선수가 확인을 했는데요. 네, 최성훈 선수가 아니에요. 서성민. 서성민 선수가 확인을 했는데. 일단 유닛 비율 자체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프로토스가. 지금 단일 구성만 돼있죠. 네. 파수기 같은 것도 없고 아직 근데 마인 잘라주는 건 굉장히 좋아요. 네 의료선 3마리가 파수기 3마리 파수기 3개가 네. 지금 이게... 지지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네 좋지 않아요. 네 공허의 여삼 들어오고 난 후로부터는 프로토스가 3멀티를 먼저 가져가는 경향이 많았거든요. 이게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분광기나 사도 덕분에 프로토스가 쉽게 배불릴 수 있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은 테란이 3멀티가 먼저 돌아가고 있고 네. 프로토스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프로토스가 먼저 가져가긴 했는데 이제 이게 파괴된 거죠. 네. 이게 너무 크죠. 지금 그 자원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 심정 이해가 같아서 지금 프로토스 광문이 굉장히 많이 남고 있는데 지금 모든 게 말렸습니다. 네 그리고 최성훈 선수 지금 융합로를 올리고 있고요. 우주공항이 네. 하나 더 있습니다. 네 구치기죠. 지금 프로토스는 네. 이제 가스 6가스를 가져가야 되는데 가져가야 저걸 뭐 어떻게 대처라도 할 수 있겠는데 지금은 너무 이제 힘없이 밀릴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해방선 숫자가 지금 뭐 추적자를 거의 추적자를 잡을 수가 없을 만큼의 해방선이라 네 일단 인구수가 지금 60이나 차이가 나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프로토스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이런 공격을 어떻게든 잘 막아내고 추가 분광기가 테란 본진에 떨어지면서 일꾼 한 30마리 정도를 한 번에 잡는 그런 방법이 있긴 한데 일단 이제 뭐 분광기도 없고 네 일단 서성민 선수가 압박을 너무 받다 보니까 로보틱스에서 분광기를 만들 수 있는 여유가 전혀 안 나오고요. 더군다나 지금 해방선이 6기입니다 6기. 해방선이 추적자만큼 있었어요. 네 지금 추적자도 나름 컨트롤 했지만 저 지금 해방선 숫자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였죠. 네 그리고 해방선이 3마리씩 지키고 해방선에 사거리 업그레이드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GG 정말 첫 번째 사신이 별로 일으킨 네. 나비효과 느낌이었어요. 네, 첫 번째 사신이
일단 프로토스의 탐사정을 한번 잡고 시작했고.